한 가지만 묻자. 이게 네 진심이야? 상대방이 웃으면 똑같이 미소를 짓고 차가 가까이 오면 몸을 피하거나 가까워지면 뛰어야 돼.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묻지마 살인의 용의자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살했습니다. 이 사건으로 길거리에 있던 시민 5명이 사망했고 한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. 야! 엄마가 눈 앞에서 죽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? 엄마는 안 죽었어. 죽은 건 할머니야. 아 그래? 그럼 할머니가 눈앞에서 죽는 걸 볼게. 아무렇지도 않아. 얼마냐? 비싸 아주. 특별판이거든. 이런 건 어디서 구했냐? 엄마. 어머니가 센스가 있으시네. 아 칭찬이야. 장사 소환이 있으시다고. 두려움도 아픔도 죄책감도 다 못 느꼈으면 좋겠어.